자, 해리 31 해설입니다. 오케이, 해리가 직접 보낸 걸로 한번 해볼까 오늘은? 오케이. 다음 질문에 대한 알맞은 응답을 찾아서 연결하라 라고 돼 있는데요. 질문을 읽고 해석하고 대답을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시작할까요? What does he look like? What does he look like? 무슨 뜻이고? 영어스럽게 하면 무엇처럼 그는 보이니? 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봤더니 알맞은 대답은? He is short. He is short. 가 무슨 뜻이길래 어울립니까? 작다. 그는 키가 작다 라고 했죠. 이외에도 뭐 그는 안경을 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W로 시작하는 he wears glasses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또는 뭐 머리가 가락이 갈색이야. He has brown hair.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오케이, 계속해서 Will you have some fruit? 무슨 뜻이고? 너는 먹을 것이니 약간의 과일을 너 먹을 거니? 약간의 과일을 그랬더니 알맞은 대답은? No, I'm full. No, I'm full. 오케이, 그렇죠? 무슨 뜻이길래? 아니에요, 저는 배가 불러요. No 다음에 No I'm full 그냥 하는 것보단 No thanks. 그렇죠. No thanks 같은 거 넣어주면 좋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es she have blonde hair? 무슨 뜻이고? 그녀는 가지고 온 그렇죠. 머리카락이 금발이냐라고 뭐 묻기 생김새. 생김새 묻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Yes, she does.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하고 아,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얘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에 대한 얘기. 같은 녀석인가요? 생긴 건 똑같은데? 아니죠. 얘는 여기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조동사고. 얘는 대신 왔네요. 뭐 대신 왔죠? Yes, she. 그렇죠. Yes, she has blonde hair. 그니까 금발. 그럼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잠깐만요. 그래서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왔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does his dog look like? What does his dog look like?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겼니? 무엇처럼 보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It 꽃 뜻? It is cute. 그것은 귀엽다. 동그라미 X 된다 안 된다죠? 들어갈 수? It 있으면 동그라미 할게요.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huge. Huge. It is huge. 뜻은? 초록색 형광펜은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잠깐만요. 쉬워, 쉬웠어, 어려워서 성모. 쉬웠어. 쉬웠어. 오케이,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케이. 대충 무슨 뜻이에요? It is huge. 자, huge 이런 거는 뭐 할 때 했습니까? 이 시험 치기 전에 쳤던 단어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단어 시험 치고 나서 이 시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된다, 안 돼? 동그라미 X. 동그라미 확실히.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It is coffee. It is his puppy. 무슨 뜻이고? 그것은 그의 강아지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gs. It has long legs. 뜻은 무슨 뜻이고? 털? 에헤이, 큰일 났네. 오케이.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브라운 It has brown fur. 무슨 뜻이고? 무슨 갈색 털을 갖고 있다. 털 여기 있네요. 렉스는 털이 아니네요. 털 색깔 갈색이야.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김새를 물었을 때, It is his puppy.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Whose puppy is it? It is his puppy.'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whose puppy'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is it' 그것은 이니라고 묻는 거죠. 그거 누구 강아지니? 'Whose puppy is it?' 오케이, 후스 하면 뭐랑 관계가 있어 보입니까? 후랑 관계 있어 보이죠? 후는 주격입니다. 또는 목적격입니다. 후에 대한 대답은. 후에 대한 대답은 뭐 he라든지 또는 뭐 who do you like? I like him. 후는 대답이 주격이나 또는 목적격이에요. 근데 whose의 뜻은 누구의란 뜻이니까 이와 같이 무슨 격? 소유격 대답을 할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대화의 밑줄 친 문장과 바꿔 쓸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 했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A가 뭐래요? Would you have some vanilla ice cream? 그랬더니 B가 오케이, okay, thank you. 그럼 Would you have some vanilla ice cream은 이건 어떤 내용인 겁니까? 해석이 너는 것이니 약간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그래서 이거 뭐 하기? 그렇죠, 음식 권하기죠. 그럼 이 중에서 1, 3, 4, 5 중에서 음식 권하는 표현을 몽땅 다 찾으라는 건데요. 답은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만 고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틀렸다고 해야지 왜 세모를 하셨어요? 됐습니까? 이건 틀린 거죠. 중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점수 만약에 여기에 4점 이렇게 써 있으면 4점 다못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4번 골랐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Do you want some vanilla ice cream? 무슨 뜻이고? 너 바닐라 아이스크림 좀 원하니? 음식 권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5번 읽고 뜻. Will you have some vanilla ice cream?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넌 먹을 것이니 약간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음식 권하는 표현이 맞죠. 됐습니까? 1번 Is this vanilla ice cream? Is this vanilla ice cream?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바닐라 그렇죠. 이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인지 초코 아이스크림인지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확 정체 확인하는 겁니다. 설명 요청하는 거고요. 이거 뭐뭐 맞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 you eat vanilla ice cream?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넌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니? 이거는 뭐 묻는 거냐? 이거는 취향을 묻는 겁니다.
너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냐 아니면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냐? 이번에 내가 지금 뭐 배스킨라빈스 31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올 건데 너 바닐라 아이스크림 사주면 뭐 먹냐 이겁니다. 음식을 권하는 게 아니고 취향을 묻는 거고요. 계속해서 Do you make vanilla ice cream? 의 뜻은 넌 바닐라 아이스크림 만드는 사람인지 직업을 묻는 거네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사람이냐? 이것은 직업을 묻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과 5번을 이렇게 골라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생김새 묻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Carl이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What does Carl look like? Carl은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오케이. 어디를 틀렸어요? Handsome의 스펠링을 틀리셨네요. 됐습니까? 자, 중학교 올라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행평가도 해요. 중간중간. 김다솔, 수행평가 몇번 하냐, 과목별? 두번 정도씩 안 하냐? 쌤마다 좀 다르고. 어쨌든 이게 비중이 50대 50이지. 반반이지. 수행평가에 이런 거 서술형 문제 나오지. 이런 거 문장 쓰는 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그러니까. 수행평가 이런 거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스펠링 틀려가지고 점수 날려먹으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거의 맞을 뻔 했는데 스펠링 때문에 틀려서 아쉽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중 영어 단어와 우리말 뜻이 잘못 연결된 것은? 그러면 뭐 바르게 연결된 건 읽고 뜻 그대로 하면 되겠고, 뭐 틀리게 연결된 거는 읽고 뜻을 바르게 고쳐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시작해볼까요? 다이 죽다 left 웃기다 웃다 웃기다 하고 싶으면 웃긴 이라는 어떤 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웃긴 funny 웃긴다 be funny 그것은 웃긴다 it is funny 이런 식으로 써야지 웃긴다가 되겠고요 웃는 거하고 웃기는 거는 달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ean 의미하다 do you mean the gas inside the bag?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breathe 이 발음은 breathe 오케이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But 뭐 이러면서 나오죠 그렇죠 He doesn't breathe 뭐 이런 숨도 안 쉬고 어쩌고저쩌고 할때 나왔고요 계속해서 보호하다 어디 나왔더라 이거 할때 나왔죠 그렇죠 어디 들어있었더라 나이트로진 가스가 그쵸? A bag of chips. 뭐 들어있는 봉지? 감자칩 들어있는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나이트로젠 가스가 있는데, 나이트로젠 가스가 뭐 해줍니까? 프로텍츠. 여기에서 붙였죠. 양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프로텍츠 what? 더 칩스 인사이드. 그런 문장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공부 습관에 관한 요런 문제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요런 문제 나올 때마다 얘들아 뭐 하자 칼질 해야 된다 이래 칼질 칼질은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못 찾는다 누가 다 찾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한다 여섯 가지 질문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찾는 거 길어져서 뒤로 간 어떤 시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는 여기 있네요. 누가 내가 뭐 한다? 필요로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무엇이 있네요. 어떤 무 내가 필요한데 어떤 무엇이 필요해도 어떤 무엇
공부 학습에 관한 너의 충고. 안만 길어봤자 난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 간단하게 하면 난 그게 필요해. 그거 뭐? 너의 충고. 충고는 충고인데 어떤 충고? 공부 습관에 관한 너의 충고를 완성시키면 I need. 누가 더 맞죠? 난 필요로 한다. 무엇을? Your advice. 너의 충고. 충고는 충고인데 어떤? On study habit. 공부 습관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랬더라? 다른 말로 선생님이 앞제빗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공부 습관 study habit. 공부 습관에 대한 habits. 온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냐? 읽어볼까요? About study habits. I need your advice about study habits.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Your advice on study habit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at do you need? 라고 물었겠네요. 넌 뭐가 필요하니? What do you need? 그랬더니 I need. 그랬더니 대답이 뭐다? I need your advice on the study hab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빈칸에 들어갈 만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A가 뭐라 그래요? What does Williams? What does Williams look like? 했더니 들어갈 걸로 알맞은 것은 He has curly hair. 무슨 뜻이길래? 그는 가지고 있다. 곱슬 머리를. 그렇죠. 선생님 머리 같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네. 또 보면서 또 확인하시면서 또 그러시네요. 자, 여기에 가끔씩 보면 이거 보고 와,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왜 그럴까요? 이걸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지금 day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이유는 여기 끝에 뭐가 있다? s가 있기 때문에 day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윌리엄들이 아니야 사람 이름인데 그냥 끝에 s가 붙어 있는 거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다? 남자 이름 한 명 이름이야. 윌리엄 드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즈 들어가는 게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읽고 뜻? He is kind. He is kind.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는 친절하다. 그렇죠. 걘, 이거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물었겠죠. 그 사람 어때? How is he? How is he? 그랬더니 he is kind. 그 다음에 또 I know him.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그래.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Do you know Williams? 라고 물었겠지. 뭐라고 물었다고요? Do you know Williams? Do you know Williams? 너 Williams 알아? 그랬더니 Yes, I know him. 알아. 이런 거고요. 아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is my best friend. He is my best friend.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는 절친이다. 가장 친한 친구다.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뭐 Who is Williams? 윌리엄스 누구야?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Oh, he is my friend. He is my best friend. 이런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He is nice to everyone. He is nice to everyone.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는 착하다. 착하다 To everyone.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잘해준다 됐습니까? 이거는 이거하고 같은 거네요. 성품이죠. 성품 됐습니까? 친절한 kind 착한 nice. 이런 것들은 성품이 뭔지는 알죠.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서희 봤어? 공방에 아직도 있어? 그 한 3시쯤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아,
땅 까먹. 이건 안 할 건가. 오케이. 자, 그래서 가만 봤더니 이제 생김새, 우리가 대화 파트에서 생김새 묻고 답하는 거 연습했는 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야. 중간 정도 되는 문제니까 이 정도, 여기 나오는 문제는 뭐 어느 정도 풀이가 가능해야지 중등 대비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 가끔씩 보면 이렇게 이제 3번 4번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알맞은 걸 골라라 하면 별 문제 없이 잘 가는데, 만약에 여기에 틀린 것을 골라라 해놨을 때 문제가 됩니다.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여기서는 틀린 거 잘 골랐어. 근데 여기서는 뭐냐, 맞는 걸 뜻 고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은 계속해서 이거 여기에서도 맞는 거 고르는 거고 여기에서도 맞는 걸 고르는 거야. 근데 가끔씩 보면 3번 4번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지시문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알맞지 않은 거 고르고 여기서도 알맞지 않은 걸 골라야 돼. 알겠습니까? 자, 알맞은 걸 고릅니다. 계속해서 A가 뭐라 그래요? Will you have some strawberry cake? 그랬더니 알맞은 건? 여기에 얘가 뭐라고 있다? I'm full. I'm full 이라고 하니까 알맞은 건 뭐겠다? No, thank you.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음식 권하기죠. Will you have some strawberry cake?의 뜻은? 너 딸기 케이크 좀 먹을 거니?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얘가 뭐 하고 있다? 음식 권하기 하고 있죠. 그쵸? 응.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런 말이 I'm full 이런 게 없었으면 Yes, please. 됩니까? 되죠. 그 다음에 뭐 That's my favorite. 돼요. 무슨 뜻이길래? I'm full이 없는 상황이야 지금. That's my favorite은 무슨 뜻이다?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다. 대신 뭐 대신 오는 거냐면 스트로베리 케이크 대신 온 거기 때문에 스트로베리 케이크 is my favorite. 스트로베리 케이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 주세요 라는 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I'm full만 없었으면 들어갈 수 있었어. 근데 I'm full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뭐 하는 말이 와야 된다? 거절하는 말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안 되고 no thank you고요. 그 다음에 help yourself 이건 무슨 뜻이었어요? 이건 누가 할 말이냐 하면 얘가 할 말입니다. 됐습니까? Help yourself to 이런 거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 Help yourself to some strawberry cake 이런 식으로 to 붙여서 어떤 음식을 넣을 수 있고 이 음식을 붙이면 음식을 마음껏 드세요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이건 A가 권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이고야,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